짱구들 안녕. 자, 예제 3번 미정계수의 결정. 뭐 이거 많이 하던 거지. 뭐 0분의 0 꼴일 때뭐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고, 그다음에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분자가 0으로 갈때 분모도 0으로 가고, 이거 예전에 많이 설명했던 거니까 그렇게 그냥 할게.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아, B는 0. 첫째 B는 0. 그치? 그럼 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로 나눠줄까? x분의 sin x, 난 x 플러스 a가 되니, 그지? 얘는 1이 되고, 얘0 가고 a는 2. 아주 가볍게 a는 0, a는 2, b는 0. 됐지? 그 다음에, 자, 분자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더라. 자, 이것도 많이 했다. 분자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0 아닌 극한값, 0이 아닐 때 얘도 분모도 0으로 간다. 그럼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뭐니? 1이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a.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는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a, 자,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되지. x 제곱 되니?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묶어볼까? 좀 보기 좋게. 자, 마이너스 a로 묶어볼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되니? 마이너스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니? 사인 제곱 x잖아. 그러면 사인 x니까 얘가 1이 돼버리잖아. 사인 제곱 x분의 x제곱 1이 돼버리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a는 마이너스 2. 그럼 b는 2가 되겠지. 알겠지?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자, 분자가 0,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얘도 0. 그럼 0 집어넣으면 루트 b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b는 1. 자, b는 1.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루트 a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사인 2x잖아, 그치? 그럼 뭐할 거야? 당연히 유리화를 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루트 ax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고, 얘는 a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ax로 되겠지? 곱해봤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AX로 남을 것이다. AX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자, AX 대신에 이렇게 하자고. 요 A는 요 냅두고, 요 2로 하면 얘도 2를 곱해줘야 되겠지. 자, 됐니? 원래 AX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2X가 필요하니까. 그럼 얘가 1이 되잖아. 그 다음에 0으로 가면 2, 4, a분의 4가 2래잖아. 그럼 a는 2가 되는 것이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분자가 0, 얘가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얘도 0. 그럼 x가 2분의 1로 가면 2분의 a 플러스 b는 뭐니? 0이니? 2분의 a 플러스 b는 0. b는 마이너스 2분의 a. b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2분의 1로 갈 때, 자, a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파이 x. 자, 아까처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자, x 마이너스 2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가 2분의 1로 가면 t는 0으로 가잖아. 그래서 limit
T가 0으로 갈 때. 자, AT.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에 X 대신에 그제 T 플러스 2분의 1. 됐니? 그럼 요 녀석은, 자, 요 녀석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T지. 맞니?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T. 그럼 코사인은 얘는 사인으로 바뀌지. 근데 2, 4분매니까 음으로 바뀌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T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사인 파이 T. 그럼 또 마찬가지. 얘 대신에 요 A는 요 잠시 냅두고 파이를 곱하고 또 여기도 파이를 곱해야지. 됐니? 그러면 1이고 a분의 파이가 맞니? a분의 파이가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4분의 1이래. 됐니? a는 마이너스 4파이 a는 마이너스 4파이 a가 마이너스 4파이면 b는 2파이. 됐니?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를 만족시키더라.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 자, 0 넣으면 b는 0, 무시. 됐니? 아하, 그 다음에 이거 모습 보이면 x 제곱분의 코사인 x 마이너스 보여? 어, 보여야 돼. 자, 그래서 x 제곱분의 자, 코사인 x 마이너스 1. 원래 1 마이너스 코사인 x여야 돼. 그 다음에 x 제곱분의 ax 사인 x. 됐니? 그럼 얘 x 두 개로 쪼갤게. x, x.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할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할게. 다 보기 좋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1, 얘는 a. a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눴다. a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됐니? 얘가 1이래.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0이잖아. 그럼 2a-1 더하기 0은 마이너스 1. 뭐 어렵지 않지?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어, 요렇더라. 자, 그럼 하나씩 따라가 보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사인 이 x가 2가 된대잖아. 자, 분자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분모도 0. 아하, 그래서 a는 0. 첫째, a는 0. 그럼 너 저리 가. 됐지? a는 0.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얘 얘는 4x는 2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니? 그지? 그러면 얘가 1이잖아. x는 0으로 가고 그러면은 뭐가 되니? c는 4가 돼야 되겠지? c는 4. 그치? C가 4가 돼야 2분의 4가 2가 되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존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자, 4X 남았고 BX 플러스 C가 4야. sin 2X가 되는데 얘가 0이 돼야 된대. 자, 됐니? 그러면 잘 봐. 리미터 X가 자, 됐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4X분의 BX sin 2X라는 놈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x분의 4sin 2x가 있어. 자 얘들아 봐. 이거 어디로 가?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인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얘는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조건 0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보면 2 곱하기 2x잖아. 그럼 얘가 1로 가잖아. 아, 쏘리. 무한대다. 큰일 날 뻔했다. 0분의 0꼴 아니야, 얘들아.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됐니? 그러면은 자, x로 나눠 볼까? x로 나눠 버리면 4. 이렇게 되잖아. 자, 됐니? 근데 얘가 발산하잖아. 진동. 그래서 b가 0이 돼야만 0이 되는 거지. 0이 돼야 되잖아. b가 0이 돼야만 0이 되는 거야. 왜? 얘가 진동 발산하기 때문에. 됐니? 아, b도 0 해서 다 더하면 4가 되겠다. 됐지?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